부시라 그래. 부시라 그러라고. 조금만 놀아라. 누가? 근데 진짜 그렇게 담대하게 놀아요. 왜냐면 근데 정말 이끌리면 안 돼. 그랬더니 괜찮았어. 한 4년 만에 지었는데 대전 한 곳에서 부시라고 부시고 감사하게 한 곳에서도 정말 무더운이 있네 하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그래갖고 막 해봐요. 얼마나 힘들어. 지금은 꼭 안 돼. 안 걸리면 하도 다녀가고 3시간 지저마다 김 목사가 인터뷰 받아요? 제발 좀 여기 자지 말고 왜 안 잔다고 그러고 왜 잔냐고 왜 안냐 오지 말라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는 누가 허가를 했냐 뭐 하고 뭐죠? 몇 년 됐다고 했나? 거기 이제 교회에서 학원에 입당기를 들고 왔어요. 공안 20몇 명이 인베이션 공안 예배 다 드리고 부처님도 추고 다 하고 있는데 공안에서 인민위원회 몇 명이 문장부서 같이 문장부서 세 사람이 이제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내 말을 인터뷰 괜찮냐고 얘기했다가 기록 괜찮냐고 그렇게 놔뒀어요. 놔뒀는데 다 끝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또 막 보는 거네요. 그리고 버스 채 갔어요. 그리고 버스 안에 저희 대전 한옥공동 팀들은 버스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현진 사역자 그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떻게 등록된 두 시간 그냥 오신 거예요? 아니면 그 우천에 침대교단에 파동이겠죠? 아 그렇죠. 두 시간 만에 저희 근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한국에서 오신 그 한국의 팀들이 얼마나 기자 기자요? 신문 기자 그냥 여권 기자 내 아는 선배님이 언론사 회장이거든. 그 세안동이라고 그런 걸 통해서 이간지 기사에 그래서 내가 파원이 베테랑 파원을 발령받았다가 아까 이제 교단이고 기자 신분 기자에 대한 게 있으시니까 근데 뭐냐면 이제 이게 있어요. 내가 특별한 게 아니면 목사도 기고 기자인데 이게 그 기자는 특별한 문구 아니면은 추방시킬 수가 없어. 아 특별한 세계 언론 대표에서 징계가 되었다. 아 근데 조심해요. 내도. 그래도 조심. 아, 그러니까 함부로 못 쫓아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소수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주 깐깐하다 이거죠. 원래 금지죠. 베테랑 일반 베테랑 민족보다 소수민족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왜 소수민족을 못 건드리게 해요? 원래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민족이 85%가 베테랑 민족 혈통족인데 이게 시기하면 문화가 틀려, 잘못 충동하게 되면, 이게 소수민족은 좀 틀려.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베테랑 정부도 소수민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되돌리면 외국인이 와서 지도 공부 뭐 이렇게 시킨다 하면 사상적인 문제가 국가적인 반사상적인 문제가 그게 그 복음주의자, 해방주의 신학자들이 베테랑 추종을 시켜서 공사는 그런 반란적인 사정 단계 체제 유지 때문에 난국시 난국시 체제 유지시켜야 돼 조금 근데 베테랑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베테랑 54개 민족 중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지 못한 이거는 접근 불가 접근 민족이 있어요. 그 민족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고 가게 되면 복음 자꾸만 일반 사람도 신고하고 돌아야 신고하고 안 돌아가 무조건 벌금 내고 처벌돼 바로 걸리면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야. 옛날에도 여기도 불과 몇 년 전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게 다 일반인들이랑 청소사람들 가는 거야. 그럼 여기도 공안원이 올 수도 있었네 옛날에는요? 도망갈 길이 없어. 없어. 딱 한 군데만 딱 섰으면 나는 그거가 잡히는 거야. 길이 그거밖에 없어. 내가 내려 올라왔던 길 그 길밖에 없어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안에 개입했잖아 저희 연구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면 돼요 또. 우리는 가면 한국에 있으면 가면 되니까 되는데 남은 사역자가 협박을 다 해. 굉장히 협박을 다 해. 너 뭐 받아 먹었냐, 돈 받아 먹었냐, 뭐였냐.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것 자체도 원래 공안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동네는 좀 난데. 신고자가 있을 수 있겠네. 신고자가. 그렇죠.
유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려 또 할지 그렇게 할 수 있다. 아. 교회가 또 지역 사회를 잘 해야 되겠죠. 응. 아. 저 노인 나이 건 회가 너무 나이 건 친척이 많이 모여서. 얘가 회라. 만약에 나중에 한 집안에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다 굴비처럼 딸려오나 그런 효과도 있어요. 또. 한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굴비가 딸려오나 따라서 나. 아. 소수민족들 옛날부터 좀 그래.